중요한 건 챔질 타이밍이거든요. 보시다시피 여기 탁 벌려야 돼요. 이게 뭐 동물적인 감각이라고나 할까요? 계속 지금 다행히 비가 안 오네. 이제 도착했습니다. 낚시 포인트 이제 내릴게요. 내려갈게요. 어, 해물 많이 꼈네요. 오, 미끄러워. 대리님 안녕하세요. 보미가 아직 제일 초보기 때문에 이제서야 돌도 먼저 시작해서 몰라서 여기에서는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하기 편하게끔 자리 재림이 하토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재림님, 보미가 입질이 와도 낚을 수 있게끔. 핫도그 입질! 핫도그 입질 왔어. 핫도그 입질. 그럼 핫도그님 입질. 그럼 이거 거리가 딱 좋은데? 핫도그 입질 왔어요. 핫도그님. 자, 그럼 잡으실게 응원의 추천 좀 많이 부탁드려요. 동동 흐르지? 왔어? 왔대. 벌써 왔어. 왔어! 잡아내줘 쭉! 그래! 왔어! 땡기고 있어! 자! 오자! 뇌물일 거야, 뇌물! 잡아내고 있어! 왔어! 뭐야! 뭔데? 돌돔이지? 왔어? 오고 있대요. 오고 있어. 가영. 오짜였으면 좋겠다. 고기. 오, 고기다. 고기. 오짜였으면 좋겠다. 오짜. 빨리 나눠서. 돌돔이야. 와, 돌돔이다. 와, 사이즈가 궁금하네요. 돌돔이야. 바로 나왔어. 와, 10분 안에 나왔다고? 와, 대박. 오빠. 오짜예요? 진짜? 와, 오짜래! 진짜? 오, 크다. 예. 가짜래요. 오짜가 안 되면 퇴근 못하죠. 와, 후킹. 바로 잡아냈노? 후킹. 야, 벌써 쳤어. 예. 하도 후킹 잘 됐어. 봉이 형님 만드신 바늘이요. 자. 자, 여러분들. 빠밤. 잡아냈습니다, 바로. 10분 안에 1바. 오, 45. 45. 앞대가리부터 여기까지 45. 자, 여러분들, 일반 원투대로도, 예, 돌돔을, 충분히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챔질 타이밍이거든요. 보시다시피 여기 탁 벌려야 돼요. 이게 뭐 동물적인 감각이라고나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겜낚시계 핫도그 돌입니다. 저희는 어저께 잡았던 11물대 48을 잡았던 또 다리미 포인트에 나와 있습니다. 일명 감상 포인트라고 하는데, 감상에서 오늘은 12물입니다. 오전 11시인데 저 오자마자 진짜 던져놓고 5분 만에 입질이 와서, 첫 타에 입질이 와서 현재 45를 잡아놨습니다. 오늘 사용하는 로드는요, 레드펄스의 어복대죠. 진짜 어복대야 이거.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 이제 인정을 해야지, 그치? 빵이 없어. 레드펄스의 BP 7-500, 그리고 닐은 레드펄스의 BR 8030, 라인은 모노 16호 64펑돌의 와이어 케브라 직결 바늘을 사용해서 잡고 있습니다. 네, 니끼는 전복이고요. 오늘 오자 한번 열심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갬낚시계 좋아요, 구독 빠박 많이 부탁드려요. 감사해요.
오! 왔어 왔어 재림님 왔어 왔어 재림님 왔어 왔어 재림 왔어 큰 놈인가 봐 덜컹덜컹 했어 자 왔어요 재림이 왔어 핫도그님도 왔어 핫도그도 왔어 핫도그도 왔어 흔들린 거 봤죠? 와쇼 두 분 다 와쇼 어? 쳤다 재림이 쳤다 큰 놈인가 봐 재림님이 끌려간다 큰놈인가 봐. 오, 돌돌돌돌돌 떨리는 거 봤어. 와쇼. 오빠, 니도 왔다. 잘 봐라. 와쇼. 끌려오고 있어. 아주 시원하게 끌려오고 있어요. 와. 자, 사이즈가 너무 작다. 어, 다리야. 따뚱. 왔어, 핫도그 왔다. 핫도그 왔다, 여러분. 핫도그 왔어. 야, 됐어. 됐어. 왔어. 있어. 왔어. 있어. 달려있어. 이때 오고 있어 핫도그 오고 있어 자 가요 끝까지 달려올지 오 큰 놈이야 육자 잡아내라 보자 넘어 오 조심히 잡아내라 떨어지 말아야 된다 자 오고 있대 여러분 오고 있대 오 쭉 끌어내라 우와 대기는 거 봤어 오고 있습니다. 오, 힘쓰는 거 봤어. 자, 무조건 돌돔이야. 여기 무조건 돌돔. 오고 있어. 왔어. 어디 봐. 얼굴 보여? 겁나 커. 진짜? 겁나 크대. 어, 어디? 돌돔. 순놈이야. 순놈이래. 우와, 크다. 와, 이거 크다. 우와. 빵 좋다. 빵이 좋아. 순놈이야? 네. 작은 바. 와, 근데 순놈이다, 네. 여러분. 순놈이야. 오. 순놈. 근데 옷자나 안 될 것 같은데. 네, 옷자. 사육 사체. 아, 아깝다. 옷자 사이즈가 안 되노. 순놈인데, 야 후킹 봐봐. 이렇게 돼야 돼 후킹이. 후킹이 제대로 잘 됐네. 네, 이렇게 돼야 돼. 와, 잘 됐어. 네. 와. 몇이야? 43? 40 42? 42? 42 42 여러분들 아 저는 탕수육 유일하게 중화요리를 시켜 먹으면서 돌돔 낚시를 할 수 있는 곳이 이곳이에요 돌돔 오자 육자가 나오는 곳이에요 근데 너무 더워요 한 마리 그냥 먹으면 맛있다고 하는데 진짜 더럽게 안 나오네 오빠 뭐 걸려있어? 걸려있어 여러분 다 먹었어요 치운 거 제가 깨끗이 치우겠습니다 걸려있어? 잠깐만 육자? 진짜 육자? 부러치지 말고 육자? 맨날 육자래 우와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해 육자 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자 오늘 잡은 돌돔 올리겠습니다 오차 돌돔 나왔죠 오늘 육자 아니야 이거 밑에 거? 좋네 육자 같아 와 내가 이거 어떻게 잡아 미치겠다 진짜 이 정도 조과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뭐지? 딸다 아 오늘 진짜 여러분 너무 힘든 하루다 진짜 지쳐. 돌돔고기 오늘 잡은 거 여기 사장님한테 얘기해놨으니까 수족관에다 보관 좀 해놓을게요. 살려서 나가야 돼서. 차장님 안 계셔? 안 계시네.
근데 우리 얘기해놨잖아. 우리 얘기해놨으니까. 저희 돌도 사전이 보고서 놀라겠다. 우리 것도 있어 여기. 여기 우리 거 4자. 제가 제 48이니? 이거도 4. 48짜리가 어디 있더라? 48짜리 여기 들어가 있어. 아, 여기 들어가 있어? 48짜리. 너 표시해놨니? 네 거? 이거 저기다. 이거 잡은 거. 표시를 잘해놔. 헷갈리지 않게. 그래도 본인 잡은 건 본인이 가져가야지 잘. 자, 고무줄이 껴야 돼. 이렇게. 자, 하동님이 잡은 거. 얘는 지금 제가. 얘는 떠먹을 거지? 얘는 먹을 거. 먹을 거. 네, 먹을 거. 그 작은 것만 여기 사장님 거고, 나머지 다 저희 거고. 여기 스노우는 이제 봄이 주면 되고. 얘는 봄이 한 마리 주는 거고. 아, 세 마리, 세 마리지. 세 마리, 여기 한 마리 있고. 총 네 마리 중에 세 마리, 한 마리는 떠먹고. 자, 여러분 보관해놓고 한 마리 해뜨러 갑시다. 오늘 순놈. 이게 순놈한테만 있는 거 맞지? 그렇지. 이게 순놈한테만 있는 거야. 순놈한테 있는 거. 여기 알이 있어야 되잖아. 뭔 말인지 알지? 이게 정소. 이게 순놈한테만 있는 겁니다. 100% 순놈. 네가 무조건 이거 보면 알아요. 이게 정소. 정소. 이게 순놈한테만 있는 겁니다. 정소. 오케이? 이게 순놈한테만 있는 거야. 그게 또 삶아보면 맛있다고. 그렇지. 육사심이 저리 가라고.